DC의 소식이 물밀듯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대슈에서 토마스 웨인의 역할을 맡아 10초 컷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제프리 딘 모건이 DC 이후에 더 플래시에서 토마스 웨인의 배트맨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었죠. 실제로 이 루머는 꽤나 긴 시간 동안 돌고 있었고 제프리 딘 모건 본인 또한 이러한 루머를 즐기며 DC 유니버스에서 노리는 캐릭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형은 그냥 내간이잖아. 그런데 이 소식을 전달드린 지 얼마 안 돼요.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원조 배트맨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마이클 키튼이 더 플래시의 배트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루머가 등장합니다. 렛츠고! 이 소식은 저스티스 리그의 스나이더 컷이 HBO Max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라고 최초 독점 보도하고 슈퍼맨을 맡은 헨리 카빌이 조연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루머를 보도했었던 루머 전문 매체의 전문통 이 움베르토 곤잘레스가 독점 보도를 한 상황이기에 아주 큰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소식통 외에 영화 전문 매체 콜라이더, 할리우드 리포터, 버라이어티 또한 마이클 키튼의 루머를 확인한 바 있고요. 따라서 더 플래시의 마이클 키튼이 다시금 배트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돼가고 있죠. 사실화? 더 플래시의 제작을 준비 중인 워너브라더스는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이클 키튼과 초기 논의 및 협상을 진행 중이고 더 레포드와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은 다양한 작품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의 멘토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멘토의 형태는 마치 MCU의 닉 퓨리와 같은 멘토나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더 플래시에서만 이 플래시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인지 향후 제작될 배트걸의 멘토로까지 활약을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추후 등장하게 될 여러 캐릭터들의 멘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죠.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초기 단계에서 워너브라더스가 마이클 키튼과의 계약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마이클 키튼이라는 대열을 아주 길게 묶어가고 싶겠죠. 마이클 키튼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히어로 영화와 인연이 깊기도 하죠. 1989년 배트맨과 더불어 1992년 배트맨 리턴즈, 2017년 MCU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빌런 벌처를 아주 뛰어나게 소화하며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I can't afford that. Oh. 슈퍼히어로 영화는 아니지만 히어로의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2014년 영화 버드맨을 통해서도 미친 연기를 선보였었죠. 뭐니뭐니 해도 모두의 영원한 배트맨이었던 이 마이클 키튼은 말 그대로 영화 배트맨을 통해 자신의 최고 커리어를 기록했고 이런 그가 다시 배트맨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예. 물론 더 플래시에서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어떠한 연계성을 통해 어떤 세계관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앞서 다뤄드렸던 플래시 컨텐츠의 내용과 같이 이번 더 플래시에선 멀티버스를 다루는 원작 코믹스 플래시 포인트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과거로 돌아갔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현실로 돌아온 플래시가 새로운 현실의 배트맨을 마주하게 되는 내용이 될 확률이 높죠. 물론 이 과정에서 늙은 배트맨의 역할로 마이클 키튼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이 나오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확실시되고 있는 루머의 내용으로는 이 마이클 키튼이 늙은 배트맨을 연기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와 진짜 실화냐 이거. 또한 이번 더 플래시에서는 발 킬머의 배트맨 영화 배트맨 포에버 조지 클루니의 배트맨 영화 배트맨과 로빈 등은 언급되지 않을 거라고 하죠. 우리 모두 잊어버리자고요. 아직까지는 모든 게 미정인 상황이고 워너브라더스와 마이클 키튼이 초기 협상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아무것도 단정지을 순 없지만 과연 우리의 추억 속에 잠겨있던 영원한 배트맨 배우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고 궁금하네요. 이 소식은 아마 8월 22일 열리는 온라인 이벤트 DC 팬덤을 통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22일 배트맨 포에버 배트맨과 로빈의 연출을 맡았던 조엘 슈마허 감독이 81세의 나이로 작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슈마허 감독은 암투병 1년여 만에 숨을 거뒀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전 다음 배트맨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